밥은 주원 씨가 하나 봐. 오늘 또 주원이가 특별히 예, 요리를. 어? 박정입니다. 사떡주 씨. 선매니저님. 매니저님 우리. 예. 예. 등심을 일단 먼저 굽죠. 아니야 이거. 아 맛있겠다. 아유. 아침에 고기 되게 차나. 아, 아침에 먹어도 되죠? 그래, 아, 고기는 진짜 아. 못 먹겠다 하지만 보면 또 먹게 돼. 어, 뭐야? 아, 뭐 이렇게 되는구나. 어, 요리를 좀 하시나 보네. 아, 된장찌개. 아, 맛있겠다. 다 레시피 보고. 아니, 이런 된장찌개 고깃집에서 끓여주면.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고기 된장. 고기 된장. 고기 된장. 네. 야, 족발 왔다. 소고기도 먹고 족발도 먹고 아침부터? 아, 라이트하게 먹는다고 했는데. 족발 왔어. 멋지다, 멋져. 머리 컨셉인 것 같이 멋있게 잘 됐어. 어, 샵 다녀온 것처럼. 야, 이게 뭐야? 먹어 일단. 일단 먹고 봐. 계란 후라이 올릴 끝이야. 주원 씨가 요리를 잘하나 보다. 응? 각자 한 사발씩. 요리가 질서가 있어. 양통에다. 어, 이건 뭐야? 이거 뭐래? 아, 이거 전날 먹던 거예요? 예. 네. 네.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침부터 뭘 해? 아침에 육해공이 다 모였네 여기 지금. 와, 그러네. 쉬는 날에 좀 이렇게 푸짐하게 어 풀어야지 먹고 또 그죠 프렌드레나 마빌에. 아 어쩜 이렇게 찜하다. 아니, 양이 어떻게 자기야 밥 먹자. 자기야 밥 먹자. 누구예요? 자기야 자기야 밥 먹자. 성원 씨는 성원 씨 너무 예쁘다 진짜. 큰 애들 부욕이 없다 아침에. 자기야. 자기야. 어. 자기야 밖에서 고기 아, 굽는 소리랑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자기야. 아, 아 자기 자기. 약간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처럼. 어, 네, 자기 자기. 맞아 맞아 그런,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 자기 자기. 유재석 씨가 자기를 많이 퍼뜨렸어요. 네. 자기야 얼른 먹어. 아니 아니야 현아. 잘 먹을게. 어. 열무장 비빔밥 아. 약간 엄마들 같기도 하잖아.